네, 오늘이 1월 9일입니다. 이곳은 작년에 제가 까실쑥부쟁이를 찾으러 왔다가 여러 종류의 사냐초들이 자생하고 있는 걸 보고 아주 감동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냐초들이 지금 한겨울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겨울에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흔적도 없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에 더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이거는 뭐 좀 흔한 짓동나무죠. 짓동나무가 이제 열매들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짓동나무입니다. 짓동나무가 있고요. 자, 자, 이거는 겨울에, 자, 이 개체는 겨울에 찾기가 쉽죠? 나뭇잎이 무성하면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줄기에 날개가 붙어 있죠? 코르크 날개가 붙어 있죠, 여기. 그죠? 예, 이게 바로 화살나무죠? 봄에 순을 따서 나물무침을 하면은 너무 맛있죠? 뭐, 여러 가지 효능도 많고요. 자, 그런데 여기 담쟁이 넝쿨이 여기 참나무 같은데 타고 올라갔네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여기 이게 뭡니까? 이게 잎은 기다란 하트 모양이고요. 자, 싹대가, 묵은 싹대가 이제 거의 이렇게 건들면은 또 끊어질 정도로 다 말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덩쿨손이 있죠. 덩쿨손이 보이시나요? 그죠? 이거는 바로 밀나물입니다. 밀나물은 한겨울이 돼도 이렇게 잎이 묵은 싹대가 그대로 남아있고 잎이 거의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이 자리에 오면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순이 올라오겠죠. 꺾어서 먹으면 고소하고요. 달고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밀나물입니다. 밀나물. 그런데 그 옆에 여기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 잎은 비슷해요. 아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쭉 줄기를 살펴보면은 전혀 덩굴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선 밀나물입니다. 얘도 이제 순이 올라오면 이렇게 꺾어 먹어보면은 맛은 있어요. 근데 여기 밀나물 있잖아요. 이 밀나물보다는 좀 덜 고소하고 약간 풋내가 좀 있습니다. 요거. 자, 이게 바로 비슷한데 덩굴손이 없는 거. 얘는 바로 얘는 선밀나물, 얘는 밀나물이네요. 자, 그럼 또 움직여 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아차. 자, 저기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여기 보이는 거 있잖아요. 선화물이죠. 먹을만 합니다. 먹을만 하고요. 선화물이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자 묵은 석대가 보이고요. 또 요거 여기 뭡니까? 이건 이제 마의 열매예요.
열매가 이제 삭과하고. 자, 날개가 세 장이 이렇게 여기 세 장. 세 장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세 장.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화는 거의 떨어졌을 텐데, 주화는 이제 저기 뿌리 있잖아요. 뿌리, 맞뿌리 성분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주화가 하나 보이네요. 여기 진한 갈색 보이시죠? 여기. 자, 이게 마의 열매고요. 아, 그 다음에 아,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곳에 한 곳에서 찍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샷으로 찍겠습니다. 카메라를 끄지 않고 그대로 찍습니다. 아, 여기 이게 뭡니까? 아, 요거는 이 나무는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 초보분들은 찾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요건 고추나무입니다. 아, 순나물로 너무너무 좋죠. 맛있고 꽃도 예쁘고 향도 좋고. 이건 전문가 아니면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 하얗게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사유질방이에요. 하얀 씨들. 보세요. 이렇게 하면 두루룩 떨어지죠. 아, 뿌리를, 아, 요거를 유령선이라고 그러네. 의아리도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의아리 뿌리도 유령선이죠. 그리고 요건 뭐냐면, 맹독 식물. 그냥, 뿌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으로 쓴다고 그냥 법제 안 하고 드시면 사망할 수도 있는 맹독식물 투구꽃이죠. 여기 다 투구꽃입니다. 저쪽으로 있는 게 다 투구꽃이죠. 투구꽃. 와.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야, 이거는. 야, 단정이 너무 그리워서 올라갔는데. 이건 소나무가 아니라 잣나무입니다. 그다음에 이쪽 보니까 투구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다 투구꽃입니다. 맹독식물. 그리고 여기도 화살나무가 있네. 이것도 화살나무입니다. 이 포르크 날개 보이죠? 이것도 화살나무. 자, 포르크 날개가 점점 커지면서 포르크 날개도 많이 붙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대단한 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여기 지금 줄기가 쭉 올라갔는데, 조금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잎하고 똑같죠? 이거 뭡니까? 이게 엄청나게 크죠? 이야, 이게 바로 밀나물입니다. 대단하게 크죠? 저기까지, 저 이쪽으로도. 이야, 이거 봄에 오면은, 엄청난 밀나물 순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밀나물 이런 건 미리 이 한겨울에도 찾기 쉬워요. 오히려 봄이나 여름에 찾는 것보다 훨씬 쉽죠. 산야가 온통 푸르스름하고 초록으로 바뀌어 버리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자, 이게 바로 밀나물인데 엄청 커요. 진짜 커요. 그리고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씨를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씨가 요거 씨를 보고 쭉 가서 저쪽으로 보니까 아 여기서 나왔네. 요게 바로 영화자죠. 영화자. 자 잎을 볼 수 보고 이 씨방 모습을 봐도 초보분들은 찾기 어렵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야 이게 이 가시 봐요. 이거 맛있는 딸기인데 금방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요게 바로 일형선 같아. 일형선? 아니 뿌리가 일형선이죠. 저쪽으로 보니까 의아리죠. 의아리. 의아리. 의아리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얘도 영화자인데 꺾였네. 얘도 영화자예요. 얘도 영화자인데 요거 영화자인데 꺾였어요. 아 그런데 영화자 위에 여기 아 제가 작년에 또 봤습니다 얘를. 이게 지금 씨방이 뭡니까 이거 더덕이죠. 더덕 씨방이 이렇게 보입니다. 더덕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저쪽으로 좀 가볼까요? 진짜 입구에 여러가지 사냐초가 밀집해서 나 있잖아요. 이게 진짜 감탄스럽습니다. 이렇게 누가 사람이 조성을 해도 이렇게 조성할 수가 없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이거는 자리공이죠. 자리공도 자 쓰러졌고 여기 두껍것도 있고 자리공이 이제 꺾였네. 이게 자리공입니다. 이것도 독초죠. 자 또 저쪽으로 조금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쪽을 안 본 것 같은데? 이야, 이거 봐요. 잣이 많이 떨어졌는데? 잣. 여기. 이것도 귀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장구를 치는 장구 방망이죠? 장구 채를 닮았다고 그래서 장구채죠? 산부인과 질환에 좋다는 장구채가 있고 근데 저 위쪽으로 보니까 아. 좀 올라가기가 좀 그런데 저쪽에 저 하얗게 보이죠? 저기 여기 저건 다 두릅나무입니다. 두릅나무도 한 개체가 한 10개체 정도가 저렇게 보입니다. 저기 그죠? 보이시나요? 저기 아 저기 올라갔다 내려오면 지칠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시 어차피 카메라를 한 번도 안 끄고 원샷으로 찍으니까 아 조금 헤매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연삼 있죠. 연삼 당뇨에 좋다는 연삼 바디나물 바지나물도 있었고요. 또 궁궁이도 있었어요. 자, 바지나물은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돼 있어요. 씨앗으로 보면은 요 미나리과들은 자 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핍니다. 하얗게, 아 하얗게 이렇게 펴요. 하얗게도 피고 갈색으로도 피고
밤색으로. 이거는 이제 연삼 바디나물. 당뇨에 좋다고 하죠. 자, 여기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자, 이게 바로 바디나물 씨입니다. 예? 자, 근데 그 옆에 요거, 얘도 미나리과죠. 맨미나리 또는 산미나리라고 하는데 꽃이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초라하죠 얘는. 근데 잎이 미나리 향이 끝내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쌈 싸먹을 때 고기하고 산미나리 잎 한 장 넣고 싸먹으면은 미나리 향이 진짜로 풍미를 한층 올려줍니다. 이게 바로 맨미나리. 초점이 잡히나?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옆에 연삼, 바디나물은 이렇게 생겼고, 자, 종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죠.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바로 맨미나리. 산미나리, 미나리 향이 아주 진하죠? 근데 옆에 또 비슷한 미나리과. 뭡니까요? 얘도 산부인과 질환에 너무 좋은, 나물로도 좋고요. 얘는 바로 궁궁이죠. 궁궁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꽃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얘는 줄기가 상당히 굵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궁궁이에요. 궁궁이. 자, 이렇게 했는데, 진짜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뻐요. 화려하고. 이거 바로 궁궁입니다. 제가 이제 봄에 얘네들 또 올라오면은 영상 작업을 할 거예요. 아, 저쪽으로 좀 올라갈 거면 했는데 너무 가파라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